자, 2006년 사건인데요. 자, 76세의 스님이 병원에 호흡곤란으로 실려옵니다.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와요. 이제 뇌 CT 촬영도 해보고 병원에서 온갖 증상을 다 확인해봤는데 뭐 혈압이라는 지금 다 정상이에요. 근데 호흡만 떨어져 있어요. 아니 왜 이러지? 라고 하다 일단 인공호흡을 시키죠. 시간 지나니까 이 스님이 의식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등에 어떤 파스, 공식 용어는 패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진통제 패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자, 또 하나의 사건. 53세 여자 환자가 저산소증을 보여가지고 병원에 실려와요. 거의 사망 상태였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살려냈어요. 살려내가지고 경위를 알아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한테 좋은 패치를, 파스를 10장을 줬다는 거예요. 또 패치네? 네, 패치네. 자, 이 두 환자가 공통적으로 썼던 패치가 무엇일까요? 뭘까, 대체? 자, 그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좀 봤으면 합니다. 잠깐만, 뭐야? 영화예요? 잠깐, 이건 좀비 영화 같은데? 영화 같다, 진짜. 근데 낮술하면은 저 정도. 근데 술에 취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이 거리는 좀비랜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입니다. 미국이군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그 마약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끔찍해. 경찰도 단속을 못 한다고 해요. 왜요?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속이라든지 어떤 재활 같은 게 거의 불가능할 상태에 이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마약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 바로 좀비 마약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펜타닐이에요. 아, 펜타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 병원 스님, 76세 스님, 53세 여자 환자들 전부 다 펜타닐 패치를 붙여서 그렇게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 스님이 어떻게 이 패치를 붙였는가를 봤더니만 그런 거예요.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어깨 쪽에.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지인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 지인이 제가 쓰는 파스가 진짜 좋다. 이거 한번 써보라고 권해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권해줬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파스니까 한 두 장 정도 붙인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네, 펜타닐 파스. 작아요. 다른 사람 말이 그거 피부로 그렇지. 맞습니다. 네, 피부로 바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램 앞에서 있는 게 엄청 작은 마이크로그램이요. 마이크로그램. 굉장히 적은 양 마이크로그램을 조절합니다. 이 파스 같은 경우에는 붙이면 14시간 정도 있다 효과가 나타나요. 한번 붙이고 나면은 3일간은 효과가 지속이 되고요. 3일 동안? 3일 동안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 붙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3일간. 뭐 알약 먹을 필요도 없고 주사기 꽂고 있을 필요도 없고. 네. 너무 편한 거죠. 하지만 부작용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죠. 펜타닐은 효과가 몰핀의 100배 정도 돼요. 100배요? 그럼 부작용도 또 100배. 부작용도 100배예요. 너무 위험하다. 자, 펜타닐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은 일단 뭐 부역질도 나타나고 호흡 억제. 그리고 다른 마약들에 비해서 근육 경직도 심해져요. 근육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비처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기분은 잠깐 좋아집니다. 잠깐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내성 생겨서 다시 안 좋아져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 마비가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아,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치사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타이레놀 1일 권장량이 하루 8알 이상 먹지 말라. 8알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펜타닐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까 모르핀의 100배라 그러셨으니까. 네. 타이레놀이 4000mg. 네. 100배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0g? 40? 40? 아니야, 근데 그거면은 선생님 문제 안 냈겠죠? 맞아. 100에서 저는 타협 보겠습니다. 100mg 한번 수줍게. 예, 너무 그냥 막 짚으신 것 같아요. 네. 50ml?
펜타닐 치사량이 2mg이에요. 2mg? 네. 2mg은 재기도 힘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제 아들이 7살이거든요. 아들이 어느 날 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제가 딱 봤을 때 애 눈에 눈곱이 좀 껴있네요. 2mg 정도 되겠다. 그럼요? 네. 진짜 말 그대로 눈곱? 네, 진짜 눈곱이에요. 저 뭐죠? 잠깐만, 이 정도라고요? 네. 저게 연필심인 거죠? 네. 저 진짜 눈곱만큼인 것 같은데? 저 후 불면 바로 날라가요. 그러니까 재기도 힘들 정도의 양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와. 펜타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주사제로 개발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주사제 말고 좀 다른 형태도 나와요. 굉장히 미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다가 캔디 형태로도 만들어요. 캔디? 네, 이게 초기에 나왔던 펜타닐 캔디고요. 통증 심한 환자라든지 수술 환자라든지 그냥 고통이 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상쇄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물질을 찾질 않아요. 그렇게 별 문제 없었던 약이에요.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펜타닐보다 더 센 펜타닐 유도체들도 있거든요. 또 더 센 게 또 있어요. 왜 자꾸 진화하는 거야, 마약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 그 위험한 마약을 그런 약들과 섞어 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더 강력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동물성 의약품도 있고 빨리 배설되는 그런 약들도 있고 다양한 펜타닐 유도체들이 있고 잘 쓰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펜타닐 맛을 본 사람들이 이런 펜타닐 유도체에 손을 댄다는 거죠. 2008년에 나온 논문을 제가 좀 소개해드릴 건데 펜타닐 패치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럼 14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마약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안 되겠죠. 그래서 효과를 빠르게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뜨거운 물에 녹차 티백 담그잖아요. 녹차 우러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뜨거운 물에 펜타닐 패치를 담그는 거예요. 야 진짜 진짜로? 대단하다. 그러니까 왜 이런 데 좋은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머리로 다른 데 썼으면 세상이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 왜 이렇게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 나중에는 이제 뜨거운 물에 뭘 또 우리냐라고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패치를 씹어먹는 거예요. 어머. 파스를. 껌처럼. 네, 파스를 그냥 입에 넣고 그냥 잘근잘근 씹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3일간 방출되라고 넣어둔 펜타닐이에요. 근데 그 양을 한 번에 씹어서 용출시키니까 위험하죠. 보통 이 사람들 죽은 채로 이제 부검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입에서 펜타닐 패치 조각이 발견됐다. 근데 그걸 삼켜서 위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 배 속에 찾았던? 네, 배 속에서 나왔어요. 그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2세 사망자인데 논문에 따르면은 자기 형제, 브라더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편의상 제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기 형이 펜타닐 처방을 10매씩 받아오거든요. 이 사망자가 계속 훔쳐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하루는 10매를 받아와가지고 숨겨놨는데 그 중에 3장을 가져가요. 3장을 훔쳐가가지고 씹다가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죠. 얼마나 슬플까, 형은? 모르겠어요, 사실 말해서. 슬펐을 것 같긴 한데 1년 뒤에 그 형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돼요. 혈액 검사해보니까 펜타닐과 코카인이 검출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하게 패치를 씹을 필요가 뭐 있어? 펜타닐은 가루로도 원래 나왔잖아요, 그죠? 이 펜타닐 알약을 파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색감이 근데 너무 예쁘게 만든 거 아니야? 그니까요, 사탕같이. 그렇죠. 정말 사람 딱 유혹하게끔 레인보우 필이라고도 부릅니다. 아, 이름이 레인보우 필? 레인보우 필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문구점에서 파는 그런 알약처럼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길거리에 저런 펜타닐 알약을 어떻게 하면 구하러 다닐까가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근데 구하기도 쉬워요. 구하기도 쉬워가지고 미국 마약 단속국이 지금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마약을 처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는 1970년대 수명이 늘어나면서예요. 1970년대 미국에서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영양 상태라든지 보건 환경이 확 좋아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으로 인한 사망자들도 많이 나왔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암과 싸우게 했단 말이에요. 온갖 주사 바늘을 꽂고 항암제들을 열심히 투여하면서 마지막까지 암과 싸우게 하다가 이제 졌을 때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것인가?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웰 다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도 인생 마지막은 그래도 집에서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어떨까? 우리가 보통 호스피스 요법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근데 이 호스피스 케어를 하려면은 이 요법을 하려면은 중요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바로 진통제예요. 타이레 그런 거 먹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기 암 환자들은. 그래서 결국 진통제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주사로 맞을 수도 없어요. 고령의 환자가 계속 주사기를 자기 넣을 수도 없고 손 떨면서 할 수도 없는 거죠. 알약을 먹어야 되는데 몰핀 같은 경우는 방광기가 좀 짧아요. 그래서 먹었을 경우에 한 4시간 있으면 다시 또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다 보면 그것도 좀 위험하죠. 호흡 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약으로 편하게 먹으면서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서서히 방출되는 형태라고 해서 서방정이라고 부르거든요. 몰핀과 같은 물질이 서방정 형태로 개발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한 제약회사가 해냅니다. 해내요. 퍼듀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몰핀을 서방정 형태로 개발해서 병원과 약국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말기 암 환자들한테 썼단 말이에요. 중독 될 시간도 없죠. 오히려 굉장히 순과목적으로 잘 쓰였고 메가 히트를 쳐요. 이 약이 수천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 전에는 이 퍼듀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는 구충제나 소독약 정도를 팔던 거의 다 무료던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몰핀 서방정을 팔면서 갑자기 주목을 확 끌게 되죠. 근데 기술 자체는 사실 별게 없어요. 몰핀이라고 해봐야 1804년부터 알려져 있었고 서방정이라고 해도 몰핀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은 아니거든요. 마케팅과 타이밍이 맞아서 이제 대박을 친 상황인데 특허는 20년에서는 끝나거든요. 끝나니까 이제 다른 제약회사들이 바로 제네릭 의약품, 통칭해서 보통 복제약이라고 부르죠. 그걸 약을 만들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시장을 나눠야 돼요. 근데 당연히 그걸 못 지켜보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시장을 장악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더 센 물질을 하나 찾게 됩니다. 옥시코돈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물질 자체는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1920년대부터 벌써 알려져 있었고 몰핀보다 효과는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이야, 엄청나네 그래도. 사실 뭐 더 쓸 수도 있지만 이미 진통제로는 몰핀, 중독자들은 헤로인 그 두 개만 거의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존재감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 회사는 1995년에 옥시코돈의 서방정, 옥시콘이라고 하는 약을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판매하는 방식에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 몰핀 서방정 같은 경우는 말기 암 환자들 대상으로 썼고 사람들이 다 그냥 칭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옥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일반 통증 환자들한테도 이걸 쓰게끔 권해요. 당시 광고 자료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이제 허리 결림이라든지 관절통, 신경통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전에는 좀 간단한 진통제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몰핀보다 효과가 두 배나 강한 약을 쓰라고 하네요. 이 사람들은 3, 4개월 먹다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복용하는 사람들. 그렇죠. 계속 복용하면 중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라인을 세워가지고 정말 극심한 통증 환자들한테 쓰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 약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혹시 이든 그 앞에 있던 몰핀 서방정이든 그게 3차 병원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혹시 어느 순간 1차 병원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 좀 안 좋은데 사고 당했는데 부딪혀가지고 허리가 삐끗했는데 혹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조심하죠. 조심하는데 나중에는 계속 달라고 하고 또 옆 병원에 가서 받아와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보험 처리도 돼요. 보험 처리도. 아. 그러니까 그 전에 길거리 헤로인을 구하는 게 되게 좀 모양 빠진 일이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거 없이 떳떳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옥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통계 자료를 보면은 1997년과 2005년을 비교를 해보면은 2005년 옥시 처방을 받은 사람이 한 5배 늘어납니다. 와. 갑자기 이게 신경통 환자 5배 늘어났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중독자라고 봐야 되겠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서방정이라고 했잖아요. 서서히 방출되라고 해서 옥시콘을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깨부수, 알약을. 왜요? 옥시코돈 그 성분이 네. 갑자기 한 번에 훅 들어온다는 거죠. 터지겠구나 한 번에. 한 달치 처방을 받아놓고서 일주일 만에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지나서 약이 모자라죠. 다른 병원 가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서 또 약을 처방받는 거예요. 그렇게 중독자들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제약회사와 유통체인을 대상으로 좀 소송을 걸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퍼듀서 사옥에 이런 조형물이 나와 있어요. 아, 숟가락. 그게 그 아까 그거죠. 그 헤로인 할 때. 그... 맞습니다. 헤로인을 뜻하는 거예요. 니들이 마약을 팔았잖아. 아...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 퍼듀 제약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 세클러라고 하는 가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약을 팔았겠습니까? 포브스에서 이제 2015년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잘 사는 가문 순위 매겼을 때 16위예요. 16위? 그 당시 순자산이 무려 14조 원이에요. 와, 그래서 예, 퍼듀 제약회사 같은 경우 소송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해요. 소송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을 지나면서 2010년을 좀 지나면서 규제가 좀 심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약 중독자들 처방전을 가지고 옥시콘을 마음껏 처방받았다면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이 사람들 마약을 끊었을까요? 마약 끊기 쉽습니까? 100년간 헤로인이 갑자기 증가할 일이 없었거든요. 천천히 오르다가 2010년, 11년 기점으로 증가세가 조금 완화됩니다.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던 그 시절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병원으로 못 가니까 길거리 헤로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헤로인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로인 증가도 2016년 이후로 멈추고 있네요. 사람들 마약을 끊었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아요. 합성 아편 유사제, 우리 펜타닐로 대표되는 합성 마약들이 2010년을 넘어서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올라가는데요? 너무 올라갔죠.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상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중보건 위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범인은 불법 펜타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 펜타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펜타닐을 퍼뜨린 사람이 누군가 알약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을 잡아요. 중국은 이네들이 펜타닐을 만들어서 우편이든 뭐든 뭐 전송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또 중국 입장은 또 달라요. 니들이 잘못해가지고 마약시장 키워놓고 왜 우리 탓하느냐. 우리는 아편전쟁 피해자인데 왜 우리를 가해자처럼 이렇게 코스프레 하느냐. 중국 대사관은 또 그런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서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판명날지도 좀 한번 주목을 해봐야죠.